박자를 느껴. 땅. 디펜스 손이 나온다고 생각해. 그럼 딱 가드에 그냥. 다 연관돼 있어야 돼. 자, 왼손까지. 스텝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박자 맞추고 퉁 수비를 계속 끌고 다녀. 셋. 해서 쭉 잘라. 원. 굿. 자,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고생했어. 고생했어. 여기까지. 고생했어.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 더. 자, 지금부터 연속으로 15개를 하는데 포켓을 최대한 앞에다 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해보라고 했던 얘기가 공을 잡고 여기다 때려. 그러니까 포켓을 이만큼 짧게 들어가는 것보다 쳐서 끌고 들어가는 힘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해, 할 때. 연습을 할 때 약간 극단적으로 연습을 해놔야 시합 때 그 반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앞에 보고. 박자를 느껴. 땅. 쭉. 쭉. 옆구리 쪽으로 더 당겨. 디펜스한테 확 멀어지게. 그러니까 이게 너도 하면서 느낌이 다를 거야. 당기는 거랑. 땡기는 거랑은 느낌이 달라. 그치? 자, 이번에는 똑같이 해. 원드리블에 하면 돼, 원드리블에. 근데 이 안쪽에 있는 걸 터치해, 오프핸드를. 그러면 나갈 거야. 몸이 너무 이렇게만 안 되게 터치할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디펜스를 손이 스틸 이렇게 나가. 그러면 그냥 툭. 얘는 포켓이 들어가고 얘는 똑같이 나와. 그러면 또 원, 땅, 나가고. 땅, 땅, 땅. 땅 나갈 거야. 오케이. 디펜스 손이 나온다고 생각해. 그럼 딱 가드에 그냥. 더 당겨야 돼. 포켓. 점점 드리블이 여기 있어. 가까워져. 이제 더 극단적으로. 잡아 끌면 서 나가야지. 자꾸 짧아지니까 동작도 다 짧아지잖아. 그렇지? 디펜스한테 자꾸 틈을 보여주면 안 돼. 틈을 보여주면 안 돼. 단단해야 돼. 단단해야 돼. 동작이. 박자가 빨라진다. 점점. 호흡이 올라오니까 점점 동작이 빨라지거든? 그게 뭐냐면 시합 때 꼭 힘든 상황, 클러스 타임 때 급해져. 가드들, 특히 포워드들이. 드리블 치는 게 급해져. 처음엔 여유있게 퉁퉁 치다가 호흡이 올라가고 디펜스가 프레스를 붙으니까 점점 동작이 간결해지고 되게 짧아지는 거야. 그지? 똑같이, 똑같이, 박자는 똑같이 맞추는 거야, 다. 자, 이번에는 포켓 들어가고 디펜스가 왔다고 생각하고 스루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들어갈 때는 발 붙이고 똑같이 뚝 나가는 거야. 옆에서 보면 공이 들어갔다가 수비한테 멀어지고 이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 땅. 땅. 오케이? 퉁. 그렇지. 퉁. 다 연관돼 있어야 돼. 포켓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오프핸드는 나와. 그게 몸에 배야 돼. 그래야 턴오버가 줄어. 땅. 하나, 땅, 둘, 땅. 그렇지. 리듬 살리고. 지금처럼 만약에 네가 처음부터 그냥 다 천천히 하거나 다 빨리 했으면 이만큼밖에 못해. 조절이 안 돼. 근데 지금도 레그스루를 빨리 하라고 하니까 조절이 되겠지. 그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네가 맞춰가는 거야. 고세림만의 리듬을 맞춰가야 돼. 드리블 치면서. 누굴 따라하거나 막 디펜스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너가 리드해야 돼. 그래야 수비가 너의 리듬에 따라가지. 그지? 잘했어. 자, 이제 비하인드로 해봐. 비하인드로. 랩으로 감지 말고 포켓이 들어가고 빠져. 들어가고 빠지는 거야. 즉 애들이 시키면 자꾸 그냥 감는단 말이야. 그러면 포즈가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멈춰주는 시간,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여유가 생기는 거. 확실하게 비하인드 확실하게. 포켓이 약해. 포켓이 안 되지. 지금 들어지지가 않잖아 공이. 투 원 투 원. 처음엔 천천히 뚝. 그렇지. 포켓만 빨리 해. 이제 감각 익혀. 그 다음엔 점점 스피드를 0.5에서 1씩 올리는 연습을 해야 돼. 시합 때는 말했잖아. 이거보다 더 빠르고 더 세야 돼. 그지? 쭉 다 왔어. 자, 라스트 한 바퀴. 자, 왼손까지. 오케이. 이제 우리가 제자리에서 했잖아. 이제 리프트로 이동해. 그러면 똑같이 해. 레그스를 때리면서 이 발로 퉁 이동할 거야. 그지? 디펜스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지금 제자리에서 하지만 결국에는 동작을 퉁 이동. 그러면 바로 나와야 돼. 퉁 계속 이동. 그치? 퉁 이동하는 거야. 최대한 지금은 이걸 맞춰놨지만 이게 없으면 더 커져야 돼, 동작이. 최대한
멀리 뛰어나오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컨트롤만 신경 써. 스텝을 좀 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원, 퉁, 원, 퉁, 원, 퉁. 그렇지. 퉁 갔잖아. 다시 컴백하면 돼. 퉁 갔다가 다시 퉁 와. 그렇지? 하나, 퉁. 하지 말고 원드립 치지 마. 땅, 퉁. 봤어. 바로 퉁 치고 와. 그러면 리프트가 연속 두 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렇지? 원, 퉁. 그러면 퉁, 원. 박자 맞추고 퉁. 수비를 계속 끌고 다녀. 퉁, 퉁. 경쾌하게. 스텝 경쾌하게. 그렇지. 퉁. 이동, 이동. 원. 이동하면서 공 들어. 포켓 들어갈 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 이렇게 하잖아. 그 움직일 때도 똑같잖아.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그지? 지금 할 때 잘하고 있는데 왼손으로 할 때는 공이 좀 들리질 않아. 공이 아까 말했잖아. 우리 공 반대서 오펜드 잡고 뭔가 할 때 이게 공이 딱 손가락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공이 여기서 돌아. 그러니까 확 빠지잖아. 움직이지. 그지? 지금이랑 똑같이 해서 가운, 이 앞에 것만 터치해. 오케이? 원. 부드럽게. 그렇지. 원. 그렇지. 퀵할 때만 빠르게. 퉁. 공 정확히 포켓 정확히 왼손. 좀만 더 빠르게 포켓은. 그렇지. 중요 포인트에서만 퀵을 주는 거지. 포켓을 당연히 느리게 하면 임팩트가 없기도 하지만 공이 흘러갈 확률이 커. 그렇지? 이것만 빨리 하고 나머지는 리프트처럼 수비를 띄우듯이 퉁 나가는 거야. 그렇지? 최대한 빠르게 넣고 이동. 오케이. 그 좋아. 땅. 오케이. 오케이. 박자 좋아. 왼손 정확히 들어. 그렇지. 너는 몸이 이동하고 있으니까 자꾸 생각한 것보다 자꾸 짧아지잖아. 드리블이 그냥 넣고 같이 가는 거야. 우리 이거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아. 그지? 우리가 스텝 먼저 움직이고 하지 않잖아. 그지? 지금이랑 똑같아. 퉁. 퉁. 공 붙어 있어야 돼. 자, 라스트 한 바퀴만. 오케이. 그 스탑. 그 처음에는 가장 베이직한 거야. 아까 기본적으로 퉁 땅 따당 발 잡아주고 이 뒷발로 차고 나가는 게 중요해. 항상 나갈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그냥 극단적으로 연습한다고 치면 여기에 뭔가 있어. 그럼 여기 뛰어 넘어야 돼. 그지? 점프 뛰듯이. 그지? 그냥 나가야 돼. 첫 발을 길게. 그럼 공도 여기다 때리는 게 아니고 포켓 타듯이 밀고 나가줘야 되는 거지. 그치? 리프트 길게. 원, 투, 직선. 오케이. 그 잘했어. 자, 둘. 잘라야 돼. 오케이. 굿. 가다가 멈추는 게 중요해. 세리미가 제일 안 되는 것도 그거고 이 미드레인지 게임을 잘하면 훨씬 더 플랜은 쉬워져. 수비가 당할 수 있는 구간이 많단 말이야. 이제 가다가 멈춰 정확히. 투. 잘라. 원. 오케이. 지금 힘 뺐는데도 세지 지금. 힘 더 빼도 되거든. 어. 오케이. 굿. 잘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왼손 포켓이 덜 들어가. 지금도. 어,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확실하게. 몸이 틀어지라는 게 아니야. 해서 쭉 잘라. 원. 그렇지. 오케이. 지금 같은 느낌이어야 돼. 생각보다 힘을 더 빼야 돼. 그지? 똑같이 원 레그스루 하고 따당 잡았잖아. 여기서 다시 스킵 레그스루 돌파하다가 우리가 지금은 던졌잖아. 이 발로만 밟고 수비가 옆에서 헬프 오거나 스위치가 나오면 이 발로 돌파하다가 바로 떠. 방향을 바꾸고 수비 이쪽으로 몰았잖아. 해서 다시 스탑해서 던져. 리듬 살리고 고! 원! 땅! 오케이 굿. 다시. 오케이 잘했어. 날 보고 있어 지금 정확해. 오케이 굿. 잘했어. 비하인드 정확해야 돼. 오케이? 들어갔다 빠져야 돼. 해! 굿, 굿, 굿. 지금 하면서 중간중간 우리가 공을 다 들어야 된단 말이야. 들어야지, 그지? 이게 중요한. 그래서 처음에 포켓을 계속했던 게 포켓의 중요성이 항상 되게 간과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술 중간중간마다 포켓은 다 들어가 있어. 그지? 이게 정확히 돼 있는 애들과 애매한 애들은 분명히 시합 때 차이가 나.
그치? 확실하게 잡아줘, 확실하게. 자, 리듬 살리고. 잘라! 오케이. 좀만 더 빨리 잘랐으면 좋겠어, 빨리. 수비를 이끌었으면, 이렇게 이끌었잖아, 지금. 끌고 왔잖아. 차야 돼, 바로. 오케이, 나이스, 아하.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스텝을 세게 하니까, 실전처럼 하라고 하니까, 슛까지 이어지잖아, 그게. 아까 말했지. 이거는 세게 하지만, 마지막 슛터치는 가볍게. 해봐. 해. 퉁. 세게. 그 다음에 톡. 그거야. 오케이? 이거를 구분을 잘해야 돼. 레이업도 똑같아. 빨리 들어가면 같이 던지잖아, 이거. 그치? 퉁. 잡고, 원, 투. 가서, 여기서 인버티드 때리는데, 수비가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그만 똑같이, 이 발이 나가지? 이 발에서 바로 집어 넣을 거야. 뛰어 들어갔다가. 원, 투로 빠져. 그 다음에 원, 투, 다시 세트가 돼. 슈팅 쏠 것처럼. 뭐 제일 좋은 거는 잡아서 던지는 게 가장 좋아. 그치? 근데 지금 안 됐다고 치고 잡아서 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푸시크로스로 밀어. 그치? 밀고 던질 거야. 다시 원, 투 스텝으로. 오케이, 굿. 그거를 좀 빠르게 이제. 빠르게. 지금 수비가 앞에서 따라온다고 생각해, 다. 해봐. 굿. 자, 하나 더. 이걸로 퉁 해서 수비를 따라오게 만들었어. 그지?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뚫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수비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스텝이. 돌파할 것 같은 게. 근데 지금처럼 하면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오겠지. 사이드 스텝하고 크로스 스텝 차이야. 속는 게, 그지? 들어가다가 나와야지. 들어가다가, 그지? 그 다음에 쏘는 척, 쏘는 척. 따당! 쏘는 척, 툭! 그렇지, 오케이. 조금만 더 갈까? 조금만? 정확히 여기까지 와봐, 가운데까지. 올 수 있어. 밀어! 오케이, 굿샷, 굿샷. 자, 이제. 콘 없어. 실전이야. 그지? 실전이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드랍을 연습할 때 이렇게 하고 시작하잖아. 근데 시합 때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도 지금 똑같지. 우리가 시합 때 이렇게 안 하지. 그지? 가서 처음에 오른쪽으로 여기서 가볍게 치고 가. 치고 가다가 레그스루를 해서 바로 방향을 바꿔. 수비가 이렇게 오고 있잖아. 만약에 하프코트에서 넘어오고 있어 지금. 퉁 잡고. 오케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넣고 살짝 들고. 여기서 바로 스킵 드랍을 해. 오케이? 오다가 퉁 바꾸고 했으면 이 발로 뜬 데에서 착지하지. 이 상태에서 밀어. 이렇게. 오케이? 퉁 바꾸고. 원. 오케이. 잘했는데 실전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들어와. 아무리 너가 빠르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된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돼. 질러야 돼, 일로. 그지? 해봐. 해봐. 고. 잘라. 퉁. 그렇지. 굿. 오케이? 짱. 원. 잘라. 그렇지. 굿. 굿샷. 굿. 잘했어. 스킵 비하인드. 던져. 오케이? 해봐. 자, 오다가 레그스로 방향 퉁. 퉁. 그 다음에 원. 땅. 넘어가. 쏴. 해보자. 잘했는데 좀 약해요. 리듬이. 좀 더 확확 바꿔야 돼. 확 돌려야 돼. 몸이. 확 잘라야 돼. 그냥 나갈 때. 해봐. 마찬가지. 그렇지. 그 잘했어. 굿. 자, 지금이랑 똑같이 하는데 스피드 스탑으로 해봐. 그치? 해서 비하인드 스탑으로 넘겨. 자, 이렇게 됐어. 수비야. 이렇게 됐지. 여기 여기 있잖아. 수비 여기. 그치? 뛰어. 나가잖아. 그거를 땅, 땅. 그 다음에 드랍. 여기서 스플릿 찢어. 스플릿. 원, 투. 점프. 원, 투, 땅. 해봐. 원, 투, 땅, 원. 하고 쏠 거야. 오케이. 우리가 이제 박자가 좀 어려워지잖아. 너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 하면서. 해봐.
오케이, 그 잘했어. 여기서 포인트는 비하인드 스탑이 정말 돌파하듯이. 자, 정말 돌파해, 돌파. 퉁! 밀었잖아. 들어가다. 수비가 나왔잖아. 여기 있잖아, 지금. 들어가야지. 반대로. 해. 쭉 들어가.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 비하인드 스탑. 잡았잖아. 다시 드랍스루. 오케이? 여기서 해서 레이업을 무조건 오프풋으로 올라가 그냥. 어떤 것 같아 지금? 애매하지. 애매하니까 오히려 자세가 어색해지는 거야. 드랍스루를 먼저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고 수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세가 어정쩡해지는 거야. 드랍 수르면 드랍을 먼저 하고 수루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드랍을 안 하고 수루만 하려고 하니까 어색해져. 그치? 드랍을 먼저 해. 그 다음에 생각해. 굿. 잘했어. 자, 원샷! 자, 메이드 하세요, 메이드. 오케이. 오케이. 고생했어, 고생했어. 여기까지. 고생했어.